네, 안녕하세요. 모빌팡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동차 옵션은 벤츠 C클래스 2016년식 C220 아방가르드 모델에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를 타면서 느낀 점, 특별한 차가 아니다. 그냥 벤츠라서 좀 고급져 보이고 좀 예쁜 차 라는 느낌밖에 없고요. 몇 가지 옵션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 일단 오토 홀드 기능, 이거는 예전에 벤츠 E클래스 구형 모델 탔을 때도 참 이 기능이 마음에 들었, 이 옵션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즘은 국산 차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데 시내에서 만약에 멈추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한번 더 밟아줘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 홀드라고 떠요. 글씨가 홀드. 네. 저는 지금 발을 떼고 있어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거죠. 보통 신호 대기할 때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발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옵션은 그 편의를 도와주는 거죠. 발이 편해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그냥 엑셀만 밟으면 돼요. 자동으로 홀드 글씨가 없어지고 차가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한 옵션이에요. 국산 차들도 이 오토 홀드가 있는 차들이 많아요. 옵션을 좀 높이면 반드시 좀 고려를 좀 하세요. 굉장히 운전할 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또 소개시켜 드릴 옵션은 벤츠 C클래스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버튼으로 껐다 켰다를 할수 있어요. 끄면 아무것도 없죠? 시켜볼게요. 예, 네, 켜면 나오죠.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안 하면 속도랑 주행 방향,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딘지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HUD도 처음엔 되게 신기하고 좋았었는데, 이게 저는 처음 접한 건 BMW 5 시리즈에서 처음 접했었거든요. 근데 뭐 막상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이 HUD는 이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전자밖에 볼수 없어요. 옆에 조수석에서 아예 안 보여요. 신기하죠? 잘 보이죠? 안 보이죠? 신기하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글씨 채도 괜찮고, 컬러가 들어간 것도 괜찮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역시나 이 옵션도 국산차에 다 있으니까 특별한 옵션이라고 할순 없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차를 고를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드는 거고, 안 타보면 모르는 옵션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조금 구린데, 구리다는 게 이제 맵이, 아무래도 우리는 뭐 T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스마트폰 내비에 좀 길들여져 있잖아요. 정말 뭐 실시간으로 길도 잘 찾아주고. 근데 얘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수입차다 보니까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보다 좀 불편하고요. 제가 구리다고 표현한 거그좀잘못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이 지금 내비게이션 이 화면을 관장하는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다이얼이라든지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일단 내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조금 편한 거는 이 다이얼 있죠, 이 다이얼. 이거 돌리는 거. BM에도 있고. 이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 찾다가 이렇게 좀줌 인, 줌 아웃을 할때이 거리. 근데 이거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복잡한 데 가면은 이렇게 딱 땡기고, 좀 내가 방향이라든지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볼때 이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또 간지나게 이렇게 지구가 나와요. 지구.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죠. 통일만 되면. 하여튼 이 부분만 조금 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별로인데, 제 생각에는. 특히 좀 깜짝 놀란 거, 터치가 안 돼갖고 목적지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이얼로 돌려갖고 막 찾잖아요. 이거 써보신 분들 불편함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이게 뭐 터치가 되는 약간 그런 건데,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저게 움직여요. 저기 위에 화면이. 이걸로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글씨 쓰듯이. 그러면은 목적지를 이걸로 눌러서 키워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충격적이에요. 이게 글씨를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다 나오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성병원이 있거든요? 아, 어려워요, 이거. 방금 병자를 어떻게 썼는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씀이라고 돼 있어. 뭐야 도대체 이거? 지울 때는 이렇게 하면 지워지긴 해. 지워져요. 근데 이걸로 해야 돼 이거. 졸라 불편해요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직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왜 만든 거지? 우리 애기 태워줬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당연히 이제 6살 아이가 글씨 자기 하겠다고. 막. 애들 글씨 연습할 땐 좋네. 어? 뭐? 길. 엉덩이로 이름 쓰기 느낌 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오빌팡 써봤어. 뭐야? 그 정권은 입력도 안 됐네. 이 부분은 약간 좀 단점이에요.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 내려서 설명드릴 건데, 얘 옵션 중에 좀 좋은 거, 이거 괜찮은 거, 이거. 벤츠는 약간 고급지잖아요. 진짜 이 버튼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마감 상태는 정말 좋거든요? C클래스인데도. 그리고 조작감도 되게 좋아요. 터치감도.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거 우리나라의 차들도 대부분 뭐 이렇게 달려있고 시트 밑에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전동 시트가. 그 이거는 이제 엉덩이가 움직이는 거, 좌우로. 이거는 허리. 그다음에 이거는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도 오토예요. 이거 괜찮고 또 이거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잠깐만 내려서 보여줄게요. 끄고 이게 아씨 자세가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이거 뭐 허벅지 받침대?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시트도 방향 자유자재로 되긴 되는데,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장시간 운전할 때, 요 기능이 있어서 좀 편하고, 보조석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내린 김에 보면 벤츠 C클래스는 확실히 예뻐요. 이 밤에 보면 은은한 여기 조명들도 그렇고, 그냥 어디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냥 너무 예뻐요. 여기서 봐도 예쁘고, 저기서 봐도 예쁘고, 앞에, 뒤에서 봐도 예쁘고. 마침 앞에 이 클래스가 있는데, 구별이 안 돼요, 솔직히. 저이 클래스라고 안 써있으면 저것도 난 C 클래스로 보이고, 또는 내 걸로, 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C 클래스도 누가 보면 이 클래스냐 그러고, 되게 비슷해. 우연하게 지금, 그렇게 앞에, 뒤에 차가 있는데, 똑같죠? 색깔도 똑같고. 앞에가 좀 다르죠? 앞에 보여줄까? 앞에는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헤드라이트가 두 줄로 LED가 되어 있는 거. 차이. 시클은 하나. 아, 근데 색깔까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다. 크기 궁금하시죠? 크기. 한번 바짝 붙여갖고 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남겨볼게요. 어쨌든 벤츠 C클래스 옵션 을 타봐야지만 아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벤츠 C클래스 뭐 이게 시승기가 아니라서 다른 얘기는 안할 텐데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얘는 핸드 기어인 거 아시죠? 요게 기어봉이 없어요. 요걸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를 싫어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위로 한번 하면 R. 후자티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밑으로 딱깍 하면은 D. 이거 주차할 때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파킹, P. 이 핸드기어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타다가 다른 차 타면은 제가 여기 막
있는 거 버튼을 막 누르게 되는데 적응돼갖고 이거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이거는 전 추천. 핸드기어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카메라 잡고 있으니까 왼손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또 그냥 요 손으로 닦아 하면 또 D 드라이브. 오히려 한 손만 써도 되고 편해요. 이거는 바짝 붙여서 길이 한번 사진 찍어봐야겠다. 앞에 차주분 감사합니다. 패드시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패드시프트가 있어요. 핸들에 스포츠 모드가 있잖아요. 다이나믹 모드가 있어요.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패드시프트가 이제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핸들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딱깍딱깍.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M으로 바뀌었죠. 그럼 수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오토에서 자동으로 어떠한 모드 변경을 안 했고. 그럼 밟잖아요. 그럼 M2 올리래. 왜냐면은 그 속도가 붙으면은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동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약간 개입을 하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완벽하게 수동 운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뭐 푸는 게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주행할 때는 D1이 이제 오토로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요. 스포츠로 보면은 이걸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자동으로 수동 모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운행상의 어떤 스포츠 모드로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는 모드에 상관없이 수동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7단 미션이니까. 그럼 앞 맨 위에 D1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기서 제가 이제 한번 왼쪽을 눌러도 M1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밟으면은 M2로 빨리 올리래. 안 올려볼까? 안 올리면 안 바뀌네? 지금 속도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차들 있어갖고. 좀 밟는 데서 다시 해볼게요. 네,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데서 수동 변속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3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동 3단이죠? 그럼 속도가 또 났어. M4로 올리래. 나 한번 안 올려볼게요. 안 올라가네? RPM 터질 것 같으니까 돌려. 뭐야, 내가 아까 올라갔구나. 맞죠? 올라갔죠? 자동으로 내려볼게요. M4 M3 M2 RPM 터질라 그래. 밟아봐. 올리래. 이러면 안되잖아. 어쨌든 도와주는 거네요. 올리라고. 좋잖아요. 수동 운전을 하고 싶은데 조금 기어 변속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멈추면 다시 D드라이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다시 바뀌었어요. 패드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옵션 설명에 대한 코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옵션에 대한 것만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왜 중요하냐면 옵션이 왜 중요하냐면 차를 고르는 기준이 되잖아요. 어떠한 옵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올리는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 구독자 늘어나고 좋아요 늘어나면 힘이 되고요. 힘이 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만 드리도록 정보만 드리도록 열심히 동영상 만들게요. 재미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순수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벤츠 C클래스 옵션 동영상을 시작으로 많은 차들에 대한 옵션, 안 타보면 모르는 자동차 옵션에 대해서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도미 뭐해? 글씨 쓰고 있어? 응. 잘 써져? 응. 재밌어? 또 써봐. 한글 모르잖아. 나 한글 알아. 어,
글씨 써봐.